안녕하세요. 헬로 미자씨입니다. 감자가 큰그세 알입니다. 감자 세 개를 가지고 전분가루가 네 큰술이거든요. 네 큰술이 있고 홍고추 하나, 청양고추 하나인데 감자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팔이 좀 아프더라도 갈아가지고 맛있게 쫄깃한 감자전을 한번 해볼게요. 고추를 폭판에 반을 갈라가지고 씨를 깨끗하게 뺐습니다. 요 그래가지고 여기 썰어줄게요. 송송송 썰어줍니다. 송송. 아기들 줄것 같으면 청양고추를 안 넣어도 되거든요. 이렇게 그냥 감자만 해서 구워도 됩니다. 강판에 감자를 갈아줄 때요 장갑을 끼야 됩니다. 요리하는 장갑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좀 날카로워요.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미리 안에 속장갑을 하나 끼고 이 장갑을 끼습니다. 그러면 안전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슬슬 밀어줄게요. 밀어줍니다. 밀 때는 조심하세요. 강판에다가 이렇게 감자 3개를 갈았거든요. 좀 팔이 아프고 힘듭니다. 그럴 때는 팔이 아파서 못 하시는 분들은 믹서기에다가 물을 조금 한컵 여기가 갈아가지고 물을 걸러내면 되거든요. 저희 집에는 이거를 이물 자체를 안 갈라내고 그냥 전분가루 여기가 물 다, 이거 감자물을 다 먹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강판에다 갈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바라신 분은 집에 카트기 있으면 감자를 잘게 다져가 카트기에다가 또 카트카트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 드시면 돼요. 일단 감자는 다른 양념은 필요 없고요. 소금입니다. 소금을 작은 티스푼에 반 티스푼 딱 넣어줄게요. 조금만 넣으면 되거든요. 이렇게 반죽을 합니다. 소금을 간이 되도록 잘 섞어주고 물이 흘렁아 있잖아요. 이래가 구우면 물이 절절절 흐르니까 끓여서 필요한 것이 감자 전분이거든요. 감자 보통 하나에 한 큰술 넣는데 요거는 감자가 크기가 좀 컸기 때문에 네 개라 생각하고 네 큰술을 넣는 겁니다. 감자 전분 넣어줄게요. 그러면 이게 다 서로 엉어리지가 붙으니까 감자 전분을 넣어줄게요. 밀가루는 안 넣고 요것만 요렇게 해서 잘 구우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아까 전에 해놨는 청양고추 섞어줄게요. 나머지는 위에 고명으로 좀 올리고 불을 약간 약하게 중불로 할게요. 살을 요렇게 놔줄게요. 팬에 열이 안 나도 이렇게 미리 해줍니다. 기름 튀니까. 표면이 거의 조금 익었지. 요렇게 이거 투명한 색깔이 나오면 익은 거니까 비비줄게. 비빕니다. 이 감자전을 끓여 드시면 아주 퍽퍽하고 부드럽고 맛있어요. 하나가 비비기 힘들면 요거 비비기를 두 개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훨씬 편리합니다. 요거 뒤집기는 빨간 색깔이 플라스틱이 아니고 실리콘이거든요. 그래 인체에는 아무 해가 없습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니까 실리콘 뒤집기니까 괜찮습니다. 뒤집습니다. 아유 노랑노랑 맛있게 익었네요. 요렇게 해가지고 구워가 드세요 한 번씩. 참고로 이거 강판 가는 거팔 아프신 분은 믹서기를 갈아가 수분을 빼내고 전분가루 그 남은 그것만 섞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가 드시면 돼요. 맛있게 노릇노릇 익었지. 요렇게 해가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영양도 풍부하고 아주 맛있는 영양식이 됩니다. 헬로우 미자씨 영상 찾아주시기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날마다 좋은 날 되시고요. 하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도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